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한국 갤럽 하면 미국의 세계적인 여론조사의 효시죠. 그 갤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만 갤럽, 무늬만 갤럽입니다. 그래서 미국 갤럽 입장에서는 이 한국 갤럽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요. 사실 저런 것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갤럽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돼 사실은요. 자, 어쨌거나 이 갤럽 하면 언제부턴가 보수에는 저승사자처럼 정말 박하디 박한 지지율 조사 결과를 냈죠. 그런데 그 갤럽이 단숨에 4% 떡상을 시켰습니다. 누구?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단숨에 4% 떡상시켰습니다. 원상회복시켰다. 27%에 있던 지지율을 31%로 이제 올린 건데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국 갤럽이 모든 여론조사 중에서 보수에게 가장 저평가되는 그런 수치를 내주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5%까지 떨어뜨리는 그 여론조사 기관도 바로 한국 갤럽입니다. 그런데 이 갤럽이 자체적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작심하고 여론조사 돌렸는데 좌파 민주당에는 경악,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서광이 비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이 발표된 여론조사는 21일 어제 발표된 건데요. 조사 기간은 20일까지입니다. 20일까지 18일부터 20일까지. 근데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물론 가장 이제 두드러진 것은요, 돈봉투입니다. 돈봉투. 갤럽도 자체적으로 돈봉투 사건이 민주당을 그냥 폭망시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이익을 이제 얻었다. 지지율이 올라간 데는 그 돈봉투가 가장 큰 위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여론조사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갤럽보다는 더 큰 수치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 뭐 기관이나 뭐 그런 관련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정세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돈봉투 이 사태야말로 민주당에는 악재 중에 악재로 지금 터졌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대장동은 더 이상 그걸 갖고는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지지율을 끌어내리지 못한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기관이 이미 대장동은 너무도 오래전부터 떠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요, 약발이 안 먹힌다 할까, 그 상황이 온 겁니다. 상당히 이제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너무 끌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이 대장동이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요 최근에 와가지고 저들 좌파 진영에서 대장동 그 방송하는 걸 제가 몇 번 이렇게 쭉 이렇게 모니터링 해봤는데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으로 몰아갑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쪽 반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중도도 제 생각에는 이 대장동 이슈만 갖고 집중적으로 여당 편을 드는 것 같지 않다. 워낙 좌파들이 선동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뭐 자세하고 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 들으신 분이 만일 그거 접하게 되면 경악합니다. 그들은 부산 저축은행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되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대장동까지 간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떠들고 있는데 와, 이건 뭐 한마디로 그냥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선동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먹히고 있더라.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끌어올리지 못하고 바꿔 말하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지지율을 끌어내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유동규 약발이 너무 이게 막 무수히 터지다 보니까 유동규 하나만 그런 말을 하지 다른 제2의 증거가 없잖아요. 어떤 그런 증언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제 기언가 미언가 너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식상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지금 다른 중대한 카드가 필요했는데 마침 이 돈봉투가 터진 겁니다. 이건 그대로 지금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액수는 미미한데 이게 갖고 있는 그림이 바로 딱 연상되잖아요. 돈봉투가 왔다 간다, 갔다 한다. 그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거기에 연루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수십 명이다.
이거는 너무도 자극적이거든요. 적극적입니다. 적극적. 이게 이제 지지율을 출렁거리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건데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있고요. 이번에 이 이제 돈봉투 사건은 반드시 어떤 결론을 내야 됩니다. 송영길 하나로 이제 이렇게 만족할 수 없지만, 송영길 뒤에 있는 배후까지 이제 밝혀야 되겠지만,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수명, 원하기로는 20, 30명 정도 전부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송영길은 기본으로 포함되고요. 이정근발, 이게 정말 메가톤급 뭐 태풍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태풍에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일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이제 플러스 알파의 효과로 나타나면서 지지율이 순식간에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갤럽에서 4% 이렇게 올려준 것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정말 이례적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내려가지고요. 당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2% 똑같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좌파들이 더 유리한 지형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게, 저기에는 보이지 않는 정당이 하나 있거든요. 정의당이 5%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진보당이 들어가게 되면 이 좌진영의 전체 이 지지율 크기는 훨씬 더 클 거예요. 한 40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갤럽 기준으로는. 어쨌거나 이게 이제 갤럽이 나타낸 현상인데, 이 가운데 가장 좌파들이 민주당이 경악해하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수치가 아니에요. 바로 서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서울. 여기서를 보면요, 총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의 경우 지난주 민주당 34%, 국민의힘 32%였던 것이 이번에는 민주당은 8%포인트 이제 폭락합니다. 그래서 26 나왔습니다. 26%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오른 35%, 거의 9%, 10% 차이인데요. 돈봉투 파문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렇게 지금 갤럽에서는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그렇게 서울에서 이 정도 10% 가까운 차이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전체를 거의 석권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지금 전부 풀발기한 상태입니다. 연루된 자들도 있고 연루 안 된 자들도 있겠죠. 하나같이 전부 송영길 빨리 소환하라고. 송영길, 네가 다 뒤집어쓰고 들어가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아마 전쟁이 터진다고 봐야죠. 송영길도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뭐 22일 기자회견을 연 뒤에 프랑스에서 조기에 귀국한다. 그렇지 않다. 7월까지 버틴다. 그 사이에 다른 어떤 송영길 나름의 꼼수를 찾아낼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7월 넘기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가봐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무엇이 딱 정답이다 할 수가 없는 게, 이재명과 송영길은 수시로 전화할 것 같아요. 거기서 서로 막 당신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된다고? 말이 돼? 뭐 서로 간에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딴 거 없습니다. 가장 겁내는 게 이 지지율이거든요. 검찰 수사보다 더 겁내는 게 이 지지율 떨어지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율 이제 떨어지면 이재명은 검찰보다도 민주당 안에서 먼저 아웃된다니까요. 그러면 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완전히. 아무리 경기동부연합이 뒤에 붙이고 있어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이 지지율 이기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야 모두를 통틀어서도 그 엄청났던 박근혜 대통령 콘크리트도 지지율 떨어지니까 뭐 붕괴되잖아요. 그냥 와해돼버리고. 그런 겁니다. 그것처럼 이 지지율 조사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로 정말 울고 웃고 일이 일비합니다. 더욱이 이제 총선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예민한 반응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승부처, 제가 봤을 때는 서울만큼이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천 경기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42%에서 많이 나왔네요. 이번 주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10%나 빠집니다. 32%.
무려 10% 아웃,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폭락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이제 경기도 자체도 정치 지형이 민주당 지금이 지금 불리한 쪽으로, 민주당 약세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대선에 결과치로 지금 나오는 거죠. 수도권에서도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물론, 당시 이제 서울에서 크게 이겼던 게 놀라운 일이죠. 서울이 변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 여론이 보수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이 국민의힘 정권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에는 우리나라에서 젊은 층이 가장 많은 곳인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건 달리 말하면요. 2030 MZ들이 저쪽 좌파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오케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국민의힘 같은 이런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과거 그 어떤 보수 정부나 보수 세력에 비해서도 지금 MZ들, 2030들이 현재 보수 쪽을 그들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그런 비율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도 서울을 어쨌거나 보수 인사인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이 지금 서울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만일에 그 당시에 말이죠. 박원순이 이제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재선거에서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만일에 됐더라면 민주당이 저는 서울에서 이런 효과를 못 낸다고 봐요. 시장이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뭐 구청장 이런 자리도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영향도 분명히 이제 받고 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제 결과들이 쭉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상승. 여기 이제 갤럽을 보게 되면은 민주당은 지금 폭망입니다. 폭락입니다. 폭락. 그야말로 폭포에서 물 떨어지듯이 그냥 수직 하락하고 있는데요. 다음 여론조사가 이 추세가 한 번만 더 이어진다 그러면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장악, 전국 주도권이 이제 확립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제가 이제 갤럽이 겁먹었나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여기 어디 하나 뭐 여기 있네요. 여론조사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게 4월 18일 국무회의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야말로 준엄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갤럽이 뜨끔했을 겁니다. 그 사실 수사 한번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은 수사를 한번 당해봐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수사 들어간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여론조사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또 이렇게 조사하겠죠. 그래서 반대 수치가 높으면 막 그걸 갖고 또 공격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런데 이거 흔치는 않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여론조사 기관을 수사하는 것은 정말 진짜 100% 확 정적인 어떤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정말 하기 힘든 거죠. 그렇지만 너무도 수상하고 냄새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발언 보십시오. 국가 채무 1000조, 문재인 정권서 무려 400조가 늘었다. 지난 해방 이후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 이후에요. 48년 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뭐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70년도 훨씬 넘는 세월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700조라고 하는 국가 채무가 있었는데 문재인이는 지 혼자 그 5년 동안에 400조를 만들어 놓고 간 겁니다. 400조를 해먹고 간 거예요. 그래 놓고도 국가적으로 국민 살림살이나 뭐 국가적 위상이나 전체적으로 뭐 좋아졌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잖아요. 개인은 개인대로 힘들고 국가는 국가대로 뭐 쪼그라들어가지고요. 엉뚱한데 돈이 다 들어간 겁니다. 엉뚱한데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어 엄청난 빚을 낸 데다가 그리고 문재인 때 또 이 예산액이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뭐 몇 배입니다. 몇 배. 이명박 대통령 때는 200조대 뭐 많아야 뭐 200조대 300조 못 미치는 그런 수치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300조대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게 두 배로 늘었습니다. 두 배, 세 배 이렇게 늘은 게 이 문재인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빚도 400조 더 해먹었고 국가 예산도 그렇게 많이 늘렸기 때문에 도대체 돈을 얼마나 그냥
어? 물 쓰듯 하고 갔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경제 효과도 없어. 뭐 엉뚱한데 그냥 탈원전 한다면서 뭐 풍력 태양광에 그냥 쳐발랐고요. 그리고 뭐 소주성 한다고 계속해서 이상한 정책 취했죠. 알바들 뭐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만 또 최저임금도 뭐 계속 올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요. 정말 국가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런 업적도 없으면서 뭐 큰 업적이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또 대깨문들은 또 반응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저쪽은 특히나 좌익 좌파들은 그쪽에 한번 들어가서 지지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팩트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야기, 보수를 어떻게 뭐 이렇게 해코지하는, 보수를 공격하는, 거기에만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일이죠. 자,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마음에 품었던 그야말로 하기 힘든 이야기를 딱 끄집어낸 겁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윤 여론조사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4월 18일 국민회의. 저는 이게 컸다고 봅니다. 갤럽이 진짜 뜨끔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국간 타령 문 전 정권에 분노한 윤. 방만 지출로 미래 세대를 착취하고 있다. 정말 문재인의 그 5년은 미래 세대를 착취한 겁니다. 2030들이 문재인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여성들은 문재인에 대해서 뭐 우호적인데 남자들이죠. 남성들은 문재인이 자신들의 미래를 주겠다고 다들 믿고 있죠. 그래서 2030 남성들을 잘 견인하면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 국민의힘이 지지율 잘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잘 나오는 이유 중에는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정치적 그 성향이 좀 다른 그런 측면도 있다. 그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마약 이런 것과 함께 고용 세습도 있습니다. 이 고용 세습 같은 이런 것은 60 이상 보수 지지층은 이게 크게 이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그런데 2030은 다르거든요. 여기는 바로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엄청난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세 사기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마약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정 준칙 이걸 이야기하면서 문재인의 그 방만한 그야말로 화수분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정치는 정말 B급도 못 되는 C급, D급, E급 뭐 낙제죠. F급이죠. F급. 그래놓고 무슨 업적이 있다? 아, 참 가관입니다. 가관 정말. 자, 어쨌거나 이렇게 큰 어떤 돈을 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놓고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그런 정부로 기억이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강한 발언과 함께 지지층도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수 결집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 갤럽 여론조사의 특징은 이제 의견을 밝히지 않는 무당파 혹은 중도,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의 그 폭을 너무 넓게 잡는데요. 지금 이 정도 나오면은 윤 대통령 실제 지지율은 한 40% 그 정도로 보는 게 이제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고요. 또 다른 소식을 갖고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